22대 국회가 시작된 지두 달이 지났지만 여야 정치권에선 가파른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선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이른바 필리버스터, 그리고 제2요구권 행사는 정치권에선 일상처럼 돼버렸습니다 13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하면서 현 정국을 개탄했던 김영태 국민의 힘 의원 오늘 나오셨습니다. 김영태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천 가평 김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13시간 넘게 마이크 앞에서 계셨어요. 예, 예. 정말 이런 질문 죄송합니다. 화장실은 좀 다녀오셨어요? 화장실은 제가 3번 정도 다녀온 것 같습니다. 아, 예, 21대 때는 화장실을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21대 때 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저귀를 차고 하신 분들. 그거 몰래 회장들. 그 기업에서 마라톤 회의 할때 <laughs> 기저귀 차고 들어가거든요. 예 예.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까필리 버스터라는 것이 국회법에 네.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이다 보니까 예. 자세한 규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장이나 오. 부의장들 사회를 보시는 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뭐 예. 화장실을 보내줄 때도 있고 안 보내줄 때도 와, 있고 22대 화장... 때는 예, 보내주셨습니다. 야, 그렇군요. 예. 안 보내줘서 기저귀를 찬 적도 있었다니 참. 그렇군요. 예예.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예, 예, 예. 자, 김영태 의원님은 지난달 29일 아침 8시 반 필리버스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육 방송 공사법 개정안 반대 토론이었습니다. 도입부가 인상적이었어요. 잠시 그때 발언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육 방송 공사법 반대를 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포천시 가평군 주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첫 번째 본회 의장 발언을 이렇게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발언으로 하게 되어서 굉장히 송구스럽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만들게 된현 정치권의 상황에 굉장히 개탄스럽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보니까 김영태 의원님이 제가 방송 기자 좀 오래 했잖아요. 네, 네, 네. 스피칭이 아주 좋군요. 아유, 예예. 자, 이, 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첫 번째 본회의장 발언이 지역구 유권자들한테 송구스럽다. 정치권 상황이 개탄스럽다. 그런 말씀하신 취지 뭡니까? 그럼 많은 국민들께서 21대 국회가 최악이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22대 국회가 더 최악인 걸로 지금 생각하시잖아요. 아~ 포천시 가평군 주민분들께서 젊은 의원인 저를 뽑아주신 배경에는 한번 대한민국 정치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21대) 국회가 하지 못했던 정치의 기능을 복원시켜보자 네.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아~ 지금 상황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 이렇게 제1당이 많은 다수당을 된 차, 상황에서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 많은 국민들의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있었던 것같습니 국민들도 피로감이 예. 있을 거예요? 그럼요. 아무래도 여야가 좀 협치하고 대화하고 어, 이야기를 하는 걸 원하실 텐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 어, 대통령도 그렇고요. 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도 그렇고요. 사실 한 발씩 양보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어진 권한들을 최대한 다 사용하고 있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좀 죄송스러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영태 의원님은 이제 한국 교육 방송 공사법 개정안 반대 토론 하셔서 거기에 대한 공부를 주로 하셨겠지만 그래도 예, 예. 이번에 필리버스터 하시면서 토론 반대 토론 준비하시면서 이제 방송사법 전반에 대한 공부도 예, 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보시기에 방송사법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어 일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 KBS, MBC, 뭐 EBS는 논외라고 하더라도 이두 방송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종속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늘 제기돼 왔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야당이 정말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봐도 공정한 법안을 준비했더라면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응하고 같이 토론하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공정한 척하지만 야당에 유리한 이사진을 확보하기 위한 결과적으로는 KBS와 MBC를 민주당에 장악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 오다 보니까 사실 여야 간의 이견이 많았죠. 그래서 당연히 안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던 거고 EBS는 사실상 끼워넣기였던 것 같아요. 그 KBS, MBC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근데 EBS는 비교적 어, 이러한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에, 자유로웠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좀잘 공정해 보이려고 이 방송 참사를 같이 끼어놓기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EBS도 갖고 온거 아닌가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사법도 그렇고요. 최근에 있었던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발의될 아, 아니죠 그 민주당에서 또 발의한 13조 현금 산팔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왜 계속 민주당의 독주로 본회의에 올라오는 걸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국회는 여야 합의를 해왔던 합의제에 대한 관행이 있거든요. 상임위 운영에서부터 시작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까지. 상임위 하고. 구성부터 그렇죠. 예, 상임위 구성부터. 그런데 이번 22대 때는 이 합의제 관행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제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때문 아닐까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민주당 지지층들은 윤석열 정부는 사법 리스크가 없냐 이런 비판하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법 리스크 최상병 순직 사건과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 분명히 있죠 하지만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현직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늘 존재했었고 우리는 지혜롭게 이걸 잘 풀어나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번 (22대만) 왜 여야 합의제 관행이 깨질까 거는 여야 이 초유의 헌정 사상 제 (1) 당의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민주당. 문제가 그걸로 예. 귀결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1인 정당으로 전락해버렸고 어떻게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든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 총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기... 김의원님 발언은 한때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윤희숙 전 의원 기록을 경신하셨는데 예. 그게 한 나흘 뒤에 예, 예. 서울 강남을 박수민 의원이 15시간 넘게 반대 토론 버렸습니다. 예. 예. 최장 시간 토론 좀 의식들 하십니까 의원님들이? 의식을 이제는 안 하실 수가 없죠. 아, 그래. 저도 했고, 이제 박수민 의원도 길게 하시다 보니까, 앞으로 혹시 또 필리버스터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간에 대한 고민을 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박수민 아니, 의원께서. 아니, 예를 들어서 한 10시간 정도 하면 되지. 왜 꼭. 네. 1 3 시간, 1 5 시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에, 물론 이제 맞습니다. 내용도 중요하고 합법적 의사진는니까 내가, 내가 조금 시간을 많이 떼워줘야 한다는 의무감. 그런 의무감도 있고 아무래도 네. 이 시간을 가지고 의지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 아,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간 경 기록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저, 아무래도 의원께서, 젊은 의원들이 네. 조금 더 부담을 네. 느끼겠네요. 네. 박수민 의원께서 저한테 아, 미안하시다고 농담을 <laughs> 하시면서 저 의원실에 수박 한통 보내시겠다고 아, 셔가지고아 전혀 그럴 거 없다 기록 깨진 대가로 수박을 받으셨군요. <laughs> 아 근데 제가 또 기록 하나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최장 시간을 최단 기간 내에 깨진 기록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이숙 의원으로부터는 몇년안 되는군요. 이년 정도, 아, 예, 이삼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박수민 의원 필리버스터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해주셨고 네. 또 보수주의자로서 이 시장경제라든지 이 전반적인 경제 철학에 대해서 잘 말씀을 주셨어서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자, 여당이 반대한 법안들은 대통령 제의 요구 행사에 이어서 국회에서 재표결 거쳐서 폐기되는 수순 거칠 가능성 이제 높아 보이잖아요. 네. 자, 김용태 의원님께서는 이를 의회주의에 반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상권 분립에 따라서 이. 법부의 구성원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예.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국민의 상식이나 이러한 법적 테두리를 입법 활동을 할 텐데 음... 근데 의회주의자로서 이 법을 잘 만들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과정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 민주당의 다수당의 독주로 통과되고 그러면 의회주의자로서 역설적으로 음... 네.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니까 의회주의자가 오히려 그니까 행정부가 이 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써달라고 건의하는 이 상황이 네.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당도 사실 저희가 충분히 여당과 대화를 통해서 어, 현안들이라든지 법안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을 쓸수 있는 명분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우리 여야 모두 좀 자중해서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약간의 접점을 찾을 만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기미가 보였는데 네. 예를 들어서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민생법안 네. 어, 좀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네. 받고 여야 원내 사령탑 여야 원내 대표죠. 이분들은 음. 여야정 협의체 요 구성하는데 좀 공감대를 가진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이 이처럼 꼬인 전국 실타래 풀려면 여야가 민생입법을 예. 민생입법 논의를 어디서 접점을 찾을 건가? 예. 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뭐그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장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예,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부터. 할수 있을 가능성을 오늘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 우연하게도 국회의장님하고 따로 개인적으로 이제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 의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로 개원식도 못 하고 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이 한 건도 없다. 이거는 의장님한테도. 굉장히 불행한 거고 국민들도 불행한 거고 우리가 좀 여야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의장님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 법안들 특히 저희 추경 원내대표께서도 제안을 하셨지만 아, 가령 뭐 간호사법이라든지 네. 뭐, 반도체법이라든지, 이러한 민생과 관련된 법안, 특히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도 지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종부세라든지, 아니면 뭐, 금투세라든지, 이러한 현안들, 어, 많은 국민들께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들. 법안 같은 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좀 논의가 필요하고, 예, 그죠?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예. 뭐, 감론 일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아, 유연하게 여야가 좀 대처할 수 있는 법안들이 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아~ 야당도 응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민생 법안하고 쟁점 법안이라는 쟁점 현안은 좀투 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정치와 정책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정치는 늘 싸우고 정쟁을 하고 할땐 하더라도 정책에 있어서는 여야가 만나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음... 그렇게 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지되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 측면에서의 여야가 기지를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이 각종 특검법 네. 뭐 해병대원 특검법에 있어서는 뭐 여당 내에서도 해야 된다는 뭐 얘기도 있지만 여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등 어떤 그 대통령의 탄핵을 목표로 해서 한다고 여당 쪽에서는 또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정치의 영역이니까 네. 그런 부분은 쉽게 어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거니까 일단 예, 예. 진영 논리가 진행, 작용하기 때문에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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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맞부딪히는 걸 일단 놔두면서 예. 그렇지 않은 거는 예. 투트레이로 가자 예.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런 것또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음. 싸우는 목적은 결국 국민을 위한 거니까요. 네네 자 상임위로 보면 지금 최전선은 법사위하고 과방인것 같아요. <laughs>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은 보시니까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최선으로 저는 역설적이게도 이제 법사위원장 분이나 과방위원장께서 잘못된 공명심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름을 알리고 싶고 또 민주당의 극성 지지층들한테 지지를 받고 싶고. 그럼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떤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상 심리도 있고 그런 그런 공명심에서 저는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들을 채택해서 어, 망신도 주고, 조롱. 어, 예, 조롱도 하고요. 때로는 이 탄핵청문회라는 거 정말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해 있고, 실질적으로 탄핵조사권을 하려면 탄핵 의결을 소출하게 되어 있는데, 네. 탄핵청문이라는 약간은 좀 어떤, 어, 편법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는 탄핵 조사와도 같은 효과를 이뤄내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좀 이런 잘못된 공명심에서 시작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저는 좀 흠칫흠칫 놀랄 때가 다른 상임위 위원장들도 이제 그런 법사위원장처럼 하겠습니다. 뭐 이런 발언들 가끔 하실 때가 있어요. 민주당 아, 상간위원장들이. 저는 이제 교육인데 교육위원장도 교육위원장, 그렇습니까? 가끔 이제 농담반 진담반을 이제 잠깐 하시는데, 누구시더라? 저희 김영호 의원이죠. 아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 저희 여당 의원들이 했는데 교육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여야가 아 이견이 있더라도 또 싸울 때 싸우더라도 대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교육의 상황은, 상황은 좀 대화를 중시하는 그런 거군요. 예, 예. 자. 다음 질문이 교육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근데 예. 네, 그 질문 아, 넘어갈게요. 예, 예. <웃음> 교육위도 <웃음> 근데 이제 16일 날 네. 교육위와 복지위가 연석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아, 의대 정원 증원에 아, 관한 의대정원. 이제 예, 내일 교육위가 복지위. 열어서 이제 청문회 의결을 할 텐데 그게 또 자칫 정쟁으로 안 흘렀으면 좋겠다.가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자칫 의사와 환자간에 갈라치기를 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여야 모두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산적인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태 의원님은 여당 최연소 초선이지만 벌써 많은 지도부 경험 쌓으셨습니다. 음. 국민의힘 7:3 2 전당대회에서도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 놓고 여러 캠프에서 러브콜을 받으셨나요? 감사하게도 많은 선배분들이 예. 예예. 그러면 이번 경선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로 이 비대위원이 다시 이 전당대회를 관리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 직접 네. 선수가 돼서 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포천가평 그리고 나아가서 경기북부의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네. 자. 김현태 의원님은 원외 인사로 이준석 지도부에도 네. 이제 합류하신 바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원외잖아요. 그 네. 이런 경우에 아 이런 이런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애로점도 있다. 그래서 본인 경험에 비추어 볼때 원외 대표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소통하고 문제를 이끌어 갈 수면 좋겠다. 일종의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 주시겠어요? 오. 저는 음 원내 의원들하고 더 많은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네. 것이 결국에는 원내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 혐오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좋지 않은 감정들 갖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정치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아, 대표께서 저희 당 의원들 또 특히 야당 의원들하고도 많이 교류를 하셔서 아 원내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고 또 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 특검법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 네. 말이죠 모든 법안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께서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게 해당 의원들에 대한 고민들 또 같이 공감하고 또 태화하고 대화하고 때로 생각이 다를 때는 그런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을 많이 해주셨으면 아마 의원들도 대표를 많이 존중해 주실 거고 대표도 또 의원들 많이 존중해 주실 것같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요즘 요번당직 인선 보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정책위 의장이나 지명직 최고위원 많이 주목했잖아요. 네, 네. 저는 비서실장도 좀 주목했어요. 재선의 예. 박정아 의원인데 예, 예. 옛날에 청와대 대변인부터 해가지고 여러 아주 경험이 풍부한 분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좀원에 안착하는데 경험 있는 의원이나 경험이 있는 인사가 좀 같이 보좌를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일각에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그 관계를 예. 긴장 관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이제 사람들은 뭐친한인이친윤이 이렇게 예. 또 나눠 가지고 예, 예. 투톱이 그러니까 좀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부딪히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이제 이른바 개파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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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분 구하는 시각이잖아요. 우리 김영태 의원님이 보시기에 국민의힘 현재 당내 개파의 현주소 어 저는 적당한 긴장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한쪽으로 쏠리거나 음. 그렇게 되면 사실 민주당하고 지금 다를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과 생각과 개파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갈등이 있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음.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성숙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건 리더십이고 정치력일 텐데요. 그러한 역할을 역할을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뭐 개파라든지 뭐 정파라든지 이걸 부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 그걸 그 존재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예. 서로 아주 생산적인 시너지를 내면 된다. 예, 이런 성숙하게 싸우셨으면 좋겠고. 네, 네. 예. 토론하고 예, 그죠 예. 더 좋은 결과를 내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책위의장이라든지 지명적 최고위원 주요 당직 인선 사실상 마무리했는데 예. 그래서 좀 안정적 토대를 마련했다 혹자는 뭐~ 오대 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우리 김영태 의원님도 한 대표가 안정적 당 운영하기 위한 체제는 구축했다 이렇게 예. 보십니까 점진적인 변화를 좀 선택하셨다라고 생각이 음, 들어요 네. 어, 지금 최근에 뭐~ 정책위의장 인선을 놓고도 여러 가지 예. 갈등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갈등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불안하고 이런 느낌이 드셨을 텐데 음. 완만히 잘 해결됐다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지금 인선 자체가 아 점진적 변화 그것도 음.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당의 개혁 작업들을 할수 네. 있는 분들로 모셔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변화를 되게 강조하면서 대표가 네. 됐는데 네. 변화 분위기가 조금 감지됩니까 아무래도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뭐 사무부총장 그다음에 수석 대변인들이 얼굴이 바뀌었잖아요 음. 그 자체가 일단 국민들께서는 변화하려고 하는구나에 음. 대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되고 특히 정치라는 것이 사실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인지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여당이 뭔가 좀 바뀌려고 이렇게 네. 꿈틀꿈틀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 역할이라고 전생합니다. 네. 최근 한 대표가 뭐 중진을 비롯해서 소통 강화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 최연소 초선 현역으로서 한 대표에게 이런 건 바란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잠깐 다른 방송에서 식사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한 5년 정도 정당 생활을 하면서 이 식사라는 것이 특히 여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야당은. 뭐 조금 다른데 많은 분들하고 더 이렇게 식사를 많이 하는 느낌이라면 여당은 정말 식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식구가 되었다라는 음... 비로소 그럴 때 식사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표가 중진 의원들 또 많은 의원들하고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당신들을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또 들어 있는 거고 그 식사에 또 응했다라는 것은 이 의원들도 이제 대표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고 대표한또 관심도 가고 그러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반찬도 섞고 뭐 여러 가지 섞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의 원팀이 식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께서 더 많은 의원들과 더 많은 당원분들하고 또 넘어서 또 국민들하고 야당 의원들하고도 많이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반찬이 섞인다 그러니까 저는 왜 침이 섞인다 이런 생각이 <웃음> 드는지 <웃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laughs> 초선의원으로서 이런 건 내가 꼭 해내겠다 한 말씀으로 해주신다면 뭐가 아, 있을까요? 정치의 기능을 복원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네. 초선이 뭘할수 있겠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야당의 젊은 의원들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와 정책을 구분해서 역할하려고 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특히 정책에 대해서는 야당과, 아, 좀, 유연한 생각들, 협치하는 생각들을 하려고 그런 대화의 장을 많이 마련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하고 개인적으로 식사, 또뭐 술자리, 뭐 아니면 티타임 가지려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침이 섞인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예, 뜻으로 예, 말씀드렸다는 예.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